네, 어제에 이어 채널A가 입수한 최순실 X파일. 독일에서 유령 회사를 세운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 X파일에 집중 보도합니다. 방대한 분량의 이 컴퓨터 파일에는 오늘 덴마크에서 체포 소식에 알려진 정유라 씨 관련 문건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. 유라 씨가 탈 명마는 제값에 사면서 다른 선수가 타는 말은 절반으로 깎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먼저 서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2015년 8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유령회사 코레스포츠가 작성한 문건입니다. 정유라 씨의 말 구입과 관련한 보고서인데 특이하게도 특정 종류의 말 가격만 깎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장애물 종목의 말은 주전마든 보조마든 관계없이 모두 절반 가격으로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. 반면 마장마술 종목의 말 가격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. 정유라 씨의 주 종목은 마장마술. 결국 정 씨가 탈 말은 제가격에 다른 선수가 탈 말은 반값에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. 코레스포츠가 삼성과의 후원 계약을 맺은 이후 10억 원 상당의 명마 비타나 V를 지원받았던 정유라 씨. 4억에서 5억 뭐한이 정도 선에서 지금 목표입주를 하니까요. 어마어마하죠. 아시안게임 하고 이제 올림픽까지 준비를 하려고.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다른 선수들이 많아야 두 필의 말로 출전할 때 명마 로얄레드 등네 필의 말을 가지고 출전했던 선수는 바로 정유라 씨한 명이었습니다.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.